블박차가 좌회전할 겁니다. 삼거리인데요.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직진한 차가 있어요. 블박차도 좌회전하려고 멈춰 있고요. 자전거도 멈춰 있어요. 이것이 자전거 횡단도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내려서 끌고 끌고 가야 가야 되죠. 되죠. 예. 보시겠습니다. 자, 직진한 차가 지나갔고요. 또 지나가고요. 자, 자전거, 이때 자전거도 이제 출발, 나도 출발. 아이쿠, 이런 이 사고. 자전거도 직진차 지나가면 나 가야지. 나도 직진차 가야지. 블박차 못 보고, 쾅! 누가 더 잘못했어요? 어려운 문제만 드세요.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더 많고, 88대, 아, 맞네. 88대 12.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가 88%, 자전거가 더 잘못이다 12%. 어떤 분은 자전거를 왜 타고 갔어? 자전거 더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끌고 가서 똑같은 상황 될수 있겠죠. 예, 그죠? 그랬을 것 예, 천천히 가는 같아요. 거예요. 좌회전할 때 이쪽을 봤어야 되는데 이쪽을 가는 차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통조사관은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다. 양쪽으로 볼수 있... 왜냐하면 나는 좌회전하는데 도로 횡단할 때 조심했어야 돼. 그래서 자전거 가해 차량이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조사관에 따라서 블박차를 가해 차량, 자전거를 가해 차량 견해가 나뉠 수 있지만 법원에 가면 블박차 잘못도 크게 볼것 같습니다. 자전거 한 20대 30%일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투표해 볼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저랑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네, 제가 봐도 블박차 잘못이 더커 보입니다. 아, 근데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방송을 좀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지난 4월 9일이에요. 결과가 안녕하세요. 아, 보험 접수 각자. 예. 보험 접수 안 하기로 했어요. 영상은 네, 방송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각자 그냥 알아서 서로 조심 못했으니까 이거는 블박차로서 해피한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도 별로 안 다쳤나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 법원에서 과실비율 따진다 그러면 자동차 잘못을 더 크게 볼것 같습니다.